등들이 정말 많이 사라졌죠. 이 배우 티슈들이에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가? 약간 유전자가 조금 다른 것과 막 섞여 있나? No 알코올이라는 사실. 오, 너무 끔찍해. 그냥 너무 후회돼요. 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지난번 여름 쇼핑 하울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1탄을 보고 오셔서 2탄으로 바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올리브영에서 알바를 하면서 약 1,800만원 정도를 구매를 하고 CJ1 최고 등급인 SVIP 올리브영 알바생입니다. 이번 영상 역시 쇼핑하울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여름이 되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다양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왔으니까요. 1탄에 이어서 2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탄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드 링크도 띄워놓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탄에서는 기초, 선, 헤어 이 순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2탄에서는 바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케어템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짜잔! 이 등더럽 미스트입니다. 여름이 되니까 확실히 요즘 옷들이 정말 많이 얇아졌죠. 저도 여름에는 시원한 나시류를 정말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등드름. 아니, 제가 저번에 인스타로 올렸었는데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서재페를 저번에 다녀왔는데 서재페 갈 때 이 옷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 옷이 굉장히 등이 파격적인 그런 옷이어서 등드름이 약간 좀 신경이 쓰였었던 옷이었거든요. 근데 이젠 짠! 등드림이 정말 많이 사라졌죠. 저는 이 등드름을 위해서 이 등더럽 미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넬이 원래 진정 맛집으로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전에 파넬 쿠션도 정말 잘 사용을 했었는데 이 바디 미스트도 그때 처음 받아서 사용을 해보고 뭐야? 이거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거 좋은 기회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확실히 나시를 많이 입다 보니까 이렇게 햇빛이 딱 즉각적으로 닿는 어깨나 등 부분이 확실히 금세 건조해지고 특히 머리카락이 닿는 부분은 진짜 약간 자극이 되는지 금세 빨개지고 뭐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 바디 미스트를 찾게 되었는데 확실히 바디 미스트를 뿌려주면 건조함도 해결. 요 등더럽 미스트가 되게 좋은 게 이게 등에다 뿌리려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아무 위치에서나 촥촥 뿌려도 되게 잘 나와서 되게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이 되게 이렇게 촉촉한 것도 되게 촉촉한 건데 피부 진정이랑 여드름 진정 완화 테스트도 완료를 해서 이런 등드름, 등드름에 정말 탁월해요. 그래도 그럴 게 이게 정제수 대신에 병풀 추출물이 93%. 또 왜 성분표 보면은 정제수가 맨 앞에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정제수보다 병풀 추출물이 맨 앞에 가 있는 거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정제수보다 추출물이 앞에 이렇게 들어가는 제품이 정말 드문데 요거 등드럼 미스트는 병풀 추출물이 아주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피부 진정이나 약간 등드름 관련된 바디 미스트들은 꼭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향이 너무 자극적이라던가 금세 건조해진다거나 이런 게 되게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 등드럼 미스트는 no 알코올이라는 사실. 그 점이 이거를 추천템으로 꼭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도 피부 사용하는 4세대 필링 성분 아하, 바하, 파하 요거 아니고 라하라는 필링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자극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만져보면은 되게 촉촉하고 보들보들한 느낌. 가끔 바디 제품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막 따갑거나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너무 촉촉하고 바로바로 빡빡 뿌릴 수 있다는 점이 너무 편해서 진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저처럼 약간 등드림이 신경 쓰인다면 긋지 말고 뿌려주세요. 그 다음 추천템으로는 짜잔! 요 데오드란트 드립니다. 데오드란트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해서 진짜 10년 넘게 사용을 계속하고 있네요. 특히 여름에는
때 떨어지면 안 돼! 하는 제품이 또 대우드란트예요. 그도 그럴게 저는 되게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나시 입는 걸 좋아하기도 하기 때문에 데오드란트가 없는 삶을 되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한국인들은 데오드란트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냄새가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국인이 아닌가? 약간 유전자가 조금 다른 것과 막 섞여 있나? 없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었는데 그들 중에서 제일 만족도가 크고 제일 효과적이었던 제품은 요 크리스탈의 데오드란트가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이거는 크리스탈의 스틱 타입 트래블용 데오드란트거든요. 스틱으로 되어 있고 되게 신기한 게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데오드란트 자체가 노출이 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뭐야 이게 타고 나서 좀 깜짝 놀랐었는데 여행 갈 때 액체 같은 거가 아니라 고체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나 가지고 다니기가 편해서 이런 트래블용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샤워를 딱 하고 나서 물기가 있을 때 이 스틱을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수건으로 닦고 나서 이렇게 문질문질 하면 절대 뻑뻑해서 발리지가 않아요. 이게 스틱 타입이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데오드란트 효과가 유지가 되고 이게 무향이기 때문에 향이 깨끗 만들어져서 운동할 때 걱정이 없더라고요. 다양한 것들 다 써봤는데 이거만큼 제일 효과적으로 냄새를 안 나게 해주는 게 없어. 제가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정말 좀 더러운 얘기긴 한데 데오드란트 이거 쓰고 나서 남자친구였던 친구에게 겨드랑이 냄새 한번 맡아보라고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딱 들이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정말 그래도 냄새가 안 날 만큼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올리브영에서 요새 판매를 많이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당장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했었었는데요. 이거는 뭐 국민 데오드란트죠. 이게 냄새를 막 엄청 잘 잡아준다라는 느낌은 조금 없어요. 막 격하게 클라이밍을 엄청 열심히 한다든지 격하게 자전거를 열심히 타다 보면은 약간 신경 쓰이는 냄새가 요 향과 섞여서 나기는 나더라고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진짜 파우더리한 향만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아 뭔가 냄새가 좀 변했다. 그래서 이걸 세일하고 이게 제품이 있을 때는 요거를 잘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데오 제품들은 짜잔! 이 데오 티슈들이에요. 제가 데오 티슈를 되게 잘 사용을 해서 이것저것 비교를 해보려고 다양하게 사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요거가 가장 만족도가 커요. 이제 올리브영에서 요거가 아마 제일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미스포포 이거 하늘색이랑 핑크색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파우더 시트라서 파우더리한 느낌이 남는 그런 티슈고요. 이건 더마비 바디 티슈인데 얘는 딱 그냥 무난한 느낌? 좀 많이 좋았었던 게 웜칠에서 나왔었던 데오 티슈인데 웜칫이 향이 진짜 좋잖아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은 요 소프트 블루소 비누향 나는 요 향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데오 티슈를 쓰면은 확실히 그 비누향이 되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진짜 샤워하고 나서 딱 좋은 향기 나는 그런 느낌을 유지할 수 있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걸 제치고 나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거 알래스카.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시원해요. 데오 티슈를 사용했을 때 그 끈적이는 느낌, 그 다음에 그 땀냄새 나는 느낌 그거를 없애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사용감이 너무 시원해. 와 진짜 어 추워 추워 할 정도로 너무 차가워. 너무 시원해요. 아 지금 더우니까 약간 좀 닦아보겠습니다. 어 차워. 어 마치 파스를 바른 거 마냥 어 너무 차워요. 그래서 다른 데오 티슈들보다 이거를 제일 선호하고 제일 잘 쓰고 있어요. 이거 원 플러스 원 할 때 구매를 했었는데 그 하나 다 쓰고 이거 이제 하나 남아서 이번 여름 동안 아주 잘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데오 티슈들을 어쩔 수 없는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닦을 땐 정말 정말 너무 산뜻해서 좋은데 다 막상 닦고 나면 되게 끈끈함이 은근히 남아요. 저는 근데 그 끈끈함 너무 싫어해서 바디로션도 잘 안 바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끈끈함이 남는 데오 티슈들은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우더리한 느낌이 그 남아서 끈끈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서글서글 걸거쳐서 별로 그렇게 막 엄청 좋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고 얘는 이제 약간 딱 무난해. 너무 끈적거리지도 않고 막 너무 향이 좋다거나 그런 거 없고 그냥 진짜 딱 무난한 느낌? 얘는 좋았던 게 이제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했을 때 되게 그냥 막 큼직큼직하게 막 쓰기 되게 편했다는 점. 그래서 데오 티슈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걸로는 특히 두 가지가 있는데 마치 방금 막 샤워를 한 것처럼
포근포근한 되게 기분 좋은 향이 났으면 좋겠어 하면 이 몸치 데오 티슈. 이 향 진짜 좋아요. 나는 좀 더 사용감이 정말 시원했으면 좋겠어 한다면 엘레스카 완전 추천. 청귤템에서 이제 마지막 제품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바로 짠! 이너 퍼퓸입니다. 여름이 되면은 되게 향이 조금 많이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땀도 많이 나고 약간 꿉꿉하기 때문에 어디선가 나오는 불쾌한 냄새? 신경이 많이 쓰이는 편인데 특히 많이 좀 습한 날 굉장히 또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Y존. 저는 좀 통통하고 살집이 있다 보니까 바지를 입을 때 조금 타이트하게 맞다 보니까 Y존이 막 엄청 통기성이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향을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이너 퍼퓸이에요. 속옷에다가 한두 방울 똑똑 떨어뜨려 놓으면은 진짜 하루 종일 화장실 갈 때마다 좋은 향이 솔솔 나서 정말 기분 좋게 볼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향이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이 이너 퍼퓸 냄새가 솔솔 올라와서 기분 좋게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너 퍼퓸 안 뿌리면은 약간 나는 그 불쾌한 향, 은근하게 나는 그 약간 좀 찝찝한 향 너무 싫은데 특히 생리라도 해봐. 오, 너무 끔찍해. 근데 생리할 때도 요거를 그 팬티 라이너 근처만 안 뿌리고 약간 뒤쪽이라든지 조금 더 앞쪽에다가 뿌려놓으면 그 생리 냄새도 되게 불쾌하게 나지 않아요. 365일 꾸준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특히 여름에 정말 가장 좋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름에 Y존 향기? 불쾌한 찝찝한? 그런 것도 너무 신경 쓰였었다면 요거 진짜 구매해보는 거 완전 추천할게요. 심지어 이거를 뿌려놓으면 지렴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막 지렴이 엄청 자주 걸리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효과를 그렇게 막 많이 보진 않았는데 지렴 특유의 그 안 좋은 비릿한 냄새들 그런 거 잡는 거에도 되게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완전 추천이에요. 아 제가 진짜 다양하게 정말 많이 사왔는데 시간 관계상 정말 꿀템들만 선정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건 바로 짠! 마지막 기탑템 스너글 섬유 탈취제인데요. 저 올리브영에 있는 섬유 탈취제 진짜 꾸준히 다양한 걸 구매를 해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올리브영에 이게 딱 들어왔길래 이 패키지가 또 얼마나 귀여워요. 이 약간 미국 감성 얼마나 또 귀엽게 생겼어. 궁금하잖아. 그래서 바로 사봤는데 야 너무 후회돼요. 이거 산 거 너무 왜 이것만 샀지? 이거 왜 이 색깔만 샀지? 이거 왜 조그만한 사이즈 안 샀지? 너무 후회돼요. 이게 진짜 향이 옷 꿉꿉한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잡아요. 너무 향이 지속력도 좋고 향이 아주 강하게 탁 잡아주기 때문에 이거 하나 뿌려놓으면은 아 진짜 반나절은 계속 이 향이 날 정도로 너무 지속력이 좋아요. 심지어 향이 기가 막히게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말했었던 그 멈칫의 소프트 블루 소울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어. 허가벨 코튼이라는 향인데 저번에 일주일 특가로 판매를 했었었는데 전국 품절 1도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대란 날 줄 알았어요. 나 이거 쟁여놓을 걸. 이거 진짜 미친듯이 너무 좋은데 양도 많고 조금만 써도 엄청 잘 잡아주니까 많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하나 사놓으면 되게 오래 쓰거든요. 이거는 진짜 말로만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보이잖아요. 테스트 해보고 바로 사세요. 진짜 페브리즈 NO 아우라 NO 제발 스너글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여름 추천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다 보니까 진짜 이것저것 필요한 제품들이 되게 많잖아요. 직접 써보고 와 이거 진짜 좋다 하는 템들 그런 것들만 꼼꼼하게 챙겨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실은 막 더 다양한 템들 진짜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아 이런 것들도 막 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꼭 소개해야 된다 하는 제품들만 선정을 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언제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상이나 공감 가는 게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제가 언제나 소통하는 꿀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함께해요. 안녕.